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아, 이제 뭐 하면 되나요? 네, 대학생 여러분들 뭐 하면 되나요, 저희? 여러분들은 최고의 남자의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다? 역시 키가 가장 커야죠. 아니죠, 최고의 남자예요. 힘이 가장 세야죠. 여러분들 동화 아닙니까? 아니에요, 말은 제발 돼요. 형님! 형님! 휴가 돈 좀 있으세요? 카드에 10만 원 있습니다. 정국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의 남자의 요건. 뭐... 뭐든지 잘하면 되지 않나요? 오. 최고의 남자 첫 번째 요건 인내심입니다. 자, 네. 이렇게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괴롭힘을 당할지. 자, 먼저 가겠습니다. 2등 가겠습니다. 3등 가겠습니다. 눈치 게임이에요 이거? 너 4번? 5번? 6번? 최고의 남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 좋아요. 시작! 첫 번째 슈가 14초 14초요? 도우리 하고 싶어. 저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 이래 이상해 애들. 아! 어디? 네. 야, 어디? 얼굴에 물이 뱉어버리네. 어디 만져? 거의 싸우자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괜찮다. 거슬린다. 이런 거 뱉어버리면 돼. 그렇습니다. 거슬리 나면 뱉어버려, 그냥. 시작! 좋아하는데요? 아, 내가 가져! 니가 해라!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발범 치면서 안 때릴 거죠? 네. 포기하겠습니다. 모르는 거야. 꼭 잡아주세요. 알겠어요. 시작! 가자, 가죠. 제 얼굴을 정확히 보고 뱉으시더라고요. 아까 얘한테 물 뱉었기 때문에. 아, 그 1대1 1대1 하자성으로 진퇴 양난이라고 합니다. 3대1도 뱉게 됩니다. 참을 것인지 못 참을 것인지. 야, 이거 완전 소우 같은데. 소우야. 시작!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네. 아, 그럼 다음에 뭐 할까요? 2라운드로 가나요? 2라운드 뭔가요? 네, 달려라 방탄 최고의 남자 이번 주에 섹시한 아하? 섹시한 이 섹시한 여러분, 제가 다크호스예요. 제 입술 제일 두꺼워요. 렘몬이 쌈 밥 먹을 때 보면 진짜 크게 벌려. 비씨 그렇게 찔안 하셔야 됩니다. 비씨 이거 색칠 공부 아니에요? 어, 렘몬 색칠 공부 있어. 야, 썰면 내접시. 진짜 빨라졌어. 어, 야. 야. 치명적인데요? 어, 제일 마성님 같다. 가시죠. 하나, 둘, 셋. 아, 더 크게 하시죠. 눈이 더 커요. 눈이. 오, 가자! 야! 네. 우와! 아, 8cm. 8.6.
태형이보다 생일이 느린 빠른 사람들. 아 10cm 넘은 사람 없어요. 10cm 넘은 사람. 자 가봅시다. 어 한 대 맞았어. 자 맞았어. 오이 맞았어요? 자 요 정도면 야 요 정도면 10cm 가능합니다. 야 시간 부족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거 와 와 야 야 갈 것 같은데? 와 자 셋 와 하나 더 큰 거 하시죠? 갔어. 야 갔어. 야 이거 갔어. 야 이거는 진짜. 아 진짜 웃겨. 와. 야. 오. 아, 아, 아. 와. 와. 막 그냥 간다. 와 진짜 웃기겠어. 와. 섹시한 뉴스를 테스트 해봤나요? 어. 3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 넘어가시. 라운드 3. 캐스트 순간 교착성을 알아보는 아. 방석 쟁탈전 게임. 방석 쟁탈전 쟁탈. 진짜 힘 한 번 못 쓰고 졌다. 결국 전 전국에 이기게 될 거야.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전국에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안심스럽게 네, 해보겠습니다. 라디 뮤직 오버드림. 조금 더의 머리 조금 더의 머리 아 진짜 와 각오 한 마디 들어봅시다. 이제 결승인데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승부의 욕심을 내겠습니다. 어? 미안해 정국아. 어쩔 수 없게 너를 밟게 되었어. 나 정국이 가운데 불쌀 아아 저래 나 질 것 같아. 아아 네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야, 야 벌써 끝났어? 아 진짜 빨리 끝나네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단하다. 결과가 어땠나요? 열혈 방탄에서 최고의 남자 그 1위는 정국. 아 인정. 이지 지금 자막 최고의 남자 이게 누군가? 이미 자막 들어갔어요. 네, 최고 남자 백지입니다. 백지 와, 와 정말 멋있다.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레모니라도 한번 하실래요? 뭐 떨어라서요? 오.